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7 갑술생 개띠도 괜찮고 지금 하반기는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여름서부터 한 5월달 이때부터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같은 분들은 올해가 좀 승진수가 있든가 자리 이동을 하든가 그런 해운년이고 뭐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좋아요. 27 저기 갑술생 개띠들 33살 무진생 용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초반기에 되게 좋아요. 분명히 승진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진할 기회 찬스가 있고 그러니까 요 찬스를 잘 잡아서 승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용띠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33 무진생 용띠들은 가을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5 저기 병인생 범띠들이 거의 이 공무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올해 꼭 승진하세요. 승진을 하시든가 아니면 좋은 자리로 이동을 하시든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38세 돼지띠, 계생 돼지띠들은 올해 초운을 보면은 이렇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는데 올해 그래도 뭐 변화무상하게 뭐 이동수가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44살 뱀띠들은 올해 묵는 삼재에 뭐 사사에 걸렸다고 그래서 안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사생 뱀띠들이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셔도 좋고 묵는 삼재에 이제 결혼 늦은 분들은 요때 이제 결혼하는 걸로 경사스러운 일로 해주면은 좋지요. 그리고 47 범띠애들은 내가 정말 보장해요. 47은 관직이나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승진 케이스가 꼭 있을 것 같고 경자년에는 아 좀 금전적으로 신령님한테 투자를 해도 되고 조상님 안전에 투자를 해갖고 좀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월달부터 좋거든요. 정월달부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빈다고 그래서 뭐 꼭 구타라는 게 아니고 가서 홍수매기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승진 케이스가 있고 좋으니까 부족이라도 좀 지니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시운 세살 무신생 저기 잔나비띠들 올해 외국으로 많이 나갈 일이 생길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일이 있으면 좋은 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좋은가 하더라도 이거를 그럼 예를 들어 아까 47살 범띠 같은 경우는 계속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 그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그 있어요. 그게 바로 비운이에요. 47인데 같은 범띠인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안 좋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운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능력이 다면은 뭐 좀 정성을 들여도 좋은데 안 다면은 부족이라도 좀 지니고 이렇게 좀 내 수호신을 하나 만들어서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